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임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유튜브에 처음 시작했을 때 새벽 감성 임프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감성, 새벽 감성에 알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벽 감성 인프피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MBTI에서 제가 인프피를 맡고 있습니다. 네. MBTI 과몰입러 인프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 일기를 쓰듯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창의적인 크리에이터 감성 인프피입니다. 인프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프피가 소수거든요. 소수를 이해하는 다수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수인 인프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아서 제가 영상을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인프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보는 인프피의 영상입니다. 이것은 너무 일반화를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만들고 있지만 인프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결국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인프피가 있다면 나랑 똑같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감사하고요. 또 인프피가 아닌 분들도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대신 좋은 말만 써주세요. 첫 번째, 감성충이다. 감성충 인프피. 맞습니다. 정말 새벽 감성에 맞는 그런 유형이에요. 남들은 잠든 새벽에 뭔가를 사부작 사부작 하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뭐 다를 게 없이 그렇게 지냈지만 특히 집에서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불을 켜고 있으면 왜 켜고 있냐 불을 하면서 불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슬픈 인프피였습니다. 자기 전에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길게는 2시간 정도 잠들지 않고 잠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상상을 하다가 그 상상에 지쳐가지고 잠이 듭니다. 자기 전에 상상을 하는데 보통 어떤 상상을 하냐면 행복해지는 상상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 꿈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꿈을 기대하면서 잡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시간에 건설적인 걸 해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두 번째는 손절러 인프피입니다. 손절을 잘하는 인프피죠. 사실 인프피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인프피를 조금 만만하게 보고 다 다가옵니다. 쟤랑은 친해질 수 있겠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사실 친해지긴 친해져요. 그런데 인프피가 굉장히 잘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오래오래 봐야 친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집니다. 빨리 친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오래오래 시간을 두고 와인을 기다리듯이 숙성을 시켜야 진짜 친구로 남게 되는데 인프피의 찐 친구 구분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인프피가 인프피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들은 친구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프피에게 친해지자고 먼저 다가온 사람은 잘 친해지지가 않고요. 인프피의 찐 친구는 인프피가 먼저 다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인프피가 있는데 쟤랑 내랑 찐한 친구일까? 찐친일까? 이렇게 진짜 친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 내가 먼저 다가간지 아니면
인프피가 먼저 다가온지를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인프피가 먼저 다가갔다는 거는 정말 그 친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가간 거거든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인프피에게 다가올 때도 진심이니까 다가온 거잖아요. 근데 인프피에게는 굉장히 높은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인프피는 남에게 상처 주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냐. 진심도 아닌데 지금 친한 척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진짜 친하게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마음을 열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는 인프피에게 약간 선이 남보다 다른 MBTI 유형보다 조금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피에게 굉장히 잘해줬다 이러면 친한 친구가 되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누구나 다 잘해주면 친한 친구가 되겠지만요. 인프피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더라도 굉장히 나한테, 그러니까 인프피에게 굉장히 잘해줬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죠, 평생. 그리고 이제 인프피에게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투덜대고 계속 구박을 하고 이러면은 멀어지게 됩니다. 친했다가도 멀어지게 됩니다. 인프피는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기 때문에 그 평화로운 선을 벗어나면은 굉장히 손절을 하게 됩니다. 평화와 평온을 깨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피도 남들에게 조심해서 대해야겠지만 남들도 인프피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그 것과 다르게 바로 손절을 하면서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손절을 할 때 절대 티를 내지 않고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 쓰레기통 인프피입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감정 쓰레기통. 감정을 배출하는, 남들이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고 버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인프피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을 많이 당했어요. 이 감정 쓰레기통이 뭐냐면 자기가 힘들 때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즐겁고 좋은 것은 인프피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고 슬플 때는 인프피 불러다가 이렇다 저렇다 하소연 다 해놓고는 자기가 즐겁고 재밌는 거는 다른 사람이랑 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프피가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프피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징징댄다 뭐 그러는데 사실 아닙니다. 감정 호시인은 인프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성이 충만한 거지 남들에게 자기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를 화소연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인프피가 울면서 속상함을 토로하는 사람은 정말 찐한 찐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피는 혼자서 삭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주어라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프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뺨을 맞고 다른 쪽 뺨도 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동화인간 인프피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동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 속으로 현실 도피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만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서도 울고 같은 장면을 또 봐도 울고 슬픈 장면을 또 봐도 계속 울고 이런 사람이 인프피입니다. 이상한 나라에 폴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정말 이상한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폴이 그 여자친구 민인가 그랬죠. 그 여자친구를 못 구할까봐 맨날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봤었고요. 대마왕이 있다고 어렸을 때는 믿고 무서워서 오줌도 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상한 나라의
그 이상한 나라의 폴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인어공주가 개봉을 하거든요. 인어공주 실사화가 예, 개봉을 하는데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인어공주 어렸을 때 인어공주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었는데 거품이 됐을 때 이, 그 감성을 예, 또이 영화를 기다리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실사 영화가 별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애니메이션 OST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만화 주제가곡을 예, 한 10개쯤은 예,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혼자 예, 노래방을 가게 되면 만화 주제곡을 예, 부릅니다. 이런 모습을 친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상하다고 예, 생각할까봐 예, 친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정말 친한 친구나 예, 연인이나 그런 베프에게만 예, 이런 만화스러운 동화스러운 모습을 예, 보여줍니다. 아무튼 예, 요 정도로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저의 인프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반화는 예, 하지 마시고 감성적인 인프피, 손절 프로 손절러 인프피, 감정 쓰레기통 예, 인프피, 동화 속 인간 예, 인프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실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인프피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인프피도 태어난 것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인프피를 미워하지 마시고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